오늘은 안동에 신우지 소점하러 왔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그때 날을 잡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따뜻한 날을 잡아서 안동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속에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은 좀 붑니다만 날씨는 쾌창하고 너무 따뜻합니다. 겨울 날씨 치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잘 없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산에는 간혹 음지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만은 해가 들어오는 양지에는 눈이 완전히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뢰하신 선생님하고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선산을 두세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기존 선대 묘역도 살펴보고, 또 우리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신우지도 소점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참나무에 구름버섯, 영지버섯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버섯이 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동산에 왔는데 좋은 자연현상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영지버섯은 채취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엄청 영지버섯 땄는데, 이 영지버섯은 오늘 함께 오신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을 둘러보고 한 곳에 소점을 해드리고, 지금 하산을 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 오늘 참 좋네요. 앞에 보이는 산이 안산이 되겠습니다. 안산.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소점할 수 있는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또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우리 의뢰하시는 선생님이 번지수를 잘못 가르쳐 주셔서 잘못 잡았어.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이 도로를 따라서 그 반대편에 산을 올라가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산 입구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하신 선생님이 뒤에 천천히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산으로 다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오면은 산에 능선 용맥이라든가 또 치맥이라든가 이 낙엽이 다 떨어졌어. 활엽수에 낙엽이 다 떨어졌어. 이렇게 막 보기가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이게 반대편에 산이 올라오니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나란히 상분으로 묘역도 있고요. 또 오늘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묘역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둘러보고 산을 한참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산 능선에 이렇게 산을 재를 넘나다니던 요 옛날 지게지고 넘나다니던 쏘길이 있네요. 요런 쏘길이 있는 요런 천은 거기가 우리가 풍수적으로 과엽천입니다. 과엽천. 자, 다시 자, 이 과엽천을 지나서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서 건너편에 있는 능선을 타고 또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능선에 올라오니까 벌써 문중에 어느 분이 2단으로 이렇게 신우지를 조성을 해두었네요. 조성을 해두고 이제 장비를 올려가지고 묘를 쓸수 있는 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오늘 의뢰하신 분하고 이 문중산에 왔지만 이 자리는 제가
미리 이렇게 소점해 두시 두고 아류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묘역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줬는데, 문중에 어느 분이 이 자리를 틀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금 요 자리, 지금 지팡이로 가리키고 있는 요 자리가 제가 선산에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리고, 지금 요 바로 지팡이 끝자락 바로 아래 양쪽에 받쳐주는 지각이 딱 받쳐서 지금 지팡이로 가리키는 이 자리가 혈판을 넓고 단단하게 뭉쳐진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선산에서 세 번째로 추천드린 자리입니다. 하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묘가 쌍분으로 조성된 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뒤에서 내룡벽이 늘어와서 이렇게 바람이 타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묘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의 사상으로 보면 이런 자리를 와혈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와혈은 필이 자연현상으로 앞쪽에, 묘 앞쪽에 우리가 계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분명히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준 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묘역에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도 봤고 지금 내려가면서도 제가 영상을 담아 봅니다만은 앞쪽에 전순 부분에 인위적인 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단단히 뭉쳐진 대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묘역을 조성하면서 뒤쪽에 흙을 많이 이렇게 깎아 내려서 앞쪽에 이렇게 명당을 만들면서 앞쪽에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단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와이얼로 보고 제외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묘역이네요. 오늘 이렇게 의뢰하신 분의 선산에 와서 두세 군데 살펴보고 제가 소점을 두 군데 정도, 좋은 자리를 두 군데 정도 추천해 드리고 또 내려가서 마지막 한 군데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살펴보고 오늘 의뢰하신 분의 선산에 간사는 마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하산했습니다. 하산해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사모님이 차를 몰고 올라오시네요. 차를 몰고 올라오시는데 어디 가서 전심을 한 그릇 하고 또 다음 장소 두 군데를 더 가봐야 되는데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